빨간 소매의 흥행으로 두 주인공 이준호와 이세영의 이름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 이번 주 가장 핫한 배우 순위에서 두 사람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세영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드칼라에서 임성덕 역을 위해 살이 찐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30대 여배우로서 18세 소녀를 연기하기 시작했을 때 선배님들이 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영화 말미더김이 첩이 되자 이세영은 여탈을 완성하기 위해 캐릭터의 외모가 변화하고 살을 빼야 한다고 느낀다. 저는 매일 두 조각의 치즈케이크를 먹습니다. 물론 하루 세 끼를 먹습니다. 대기실에서 졸려도 마요네즈에 참치김밥을 먹습니다. 촬영하면서 계속 빵을 먹었다. 집에 와서도 자기 전에 주문한 야식을 추가로 먹었다. 결국 7kg을 감량해 덕임이라는 캐릭터가 됐다고 이세영을 덧붙였다. 빨간 소매는 궁궐과 궁궐 사이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황제이산, 이준호와 궁녀, 덕임, 이세영의 로맨스를 그린 MBC 사극 로맨스 드라마다. 최종에는 최고 시청률 17.4%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같은 날 방송된 MBC 사극은 송혜교의 이제 우리 헤어지다를 제치고 동시간대 방송됐다. 이 영화는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역사 블록버스터로 간주되며 스타 YTN은 이 영화를 많은 역사적 폭탄 끝에 MBC 구세주로 확인했습니다. 레드칼라는 시상식에서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최우수 남우주연상,